제 조폭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코디언 설명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아코디언이 현악기, 그러니까 피아노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피아노는 현을 때리잖아요. 근데 아코디언은 바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틀려요. 하모니카나 비슷한 그런 형태인 거고, 오른손으로는 건반, 그리고 왼쪽으로는 그 동그란 게 한 색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코드예요. 그래서 화음을 짓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저도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여기 내려와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 계신 분도 이제 저희 고객님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원래는 4년 정도 있다가 사실은 좀 무대 위에 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내일 또 생각지 않은 무대를 사야 됩니다. 네. 근데 제주도 리허설 개념보다는, 제가 제주도 와서 무대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수비해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날짜 잡히니까 안 돼서 어제 회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여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올라온 무대입니다. 그래서 좀 뭐 서툴더라도 그냥 배우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독주라는 거는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그런 걸로 해서 저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연주를 시작하겠고, 제가 하려고 그런 건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연주했지? 연주곡은 희망의 속삭임입니다. 희망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워킹 브리뷰.